사실 입도 좀 힘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줄기도 사실 물올림이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뿌리가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제가 어디 뭐 GP든 어디에다 삽목을 하든 물올림을 이럴 때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나오면 무조건 물올림을 하루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GP에다 하든 뭐 질석에다 꼽든 그 전에 꼭 이렇게 하루 정도 물올림을 꼭 해주시면 이렇게 물올림을 했던 아이는 입장이 촉촉해졌습니다. 자르기 전에는 사실 입장이 바슬바슬했거든요. 이렇게 하루 지금 물올림을 하고 나니까 촉촉합니다. 말은 끝에만 그렇지 여기는 다 촉촉해요. 다 촉촉해졌어요. 그리고 힘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얘를 이제 저기 뿌리내릴 준비를 하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물에 담가서 냅둬도 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게 상토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피트모스를 물에 이렇게 불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벌써. 제가 손을 손가락을 살짝 베었어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도 아닌데 쓴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여기 뭐야? GP를 이렇게 물이 좀 많잖아요. 이럴 땐 살짝 짜주세요. 아니면 요거를 꼭 잡고 넣은 다음에 꼭 짜주셔가지고 꼭 붙들고 있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붙지 않아요. 다들 이게 아마 궁금한 저 처음에 이게 너무 안 붙어가지고 제가 엄청 그랬었거든요. 아이고. 다시 제가 너무 처음에 물을 꼭짠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흥건할 때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렇게 짜주세요. 그러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들고 있을게요. 조금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참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이렇게 쏟아지나 왜 이게 나만 안 되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상토예요. 제가 어떤 분 요거 하는 거 보고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상토를 덮어버리면 뿌리가 나오는 동안은 이 피트모스에서 무비니까 이제 무비에서 뿌리를 내린 다음에 뿌리를 내리자마자 상토를 만나니까 바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지피 껍데기도 없고 하니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했습니다. 이 방법에. 제가 한번 이렇게 방법에 반하면 계속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이 포트리 실버는 안정적이게 맨날 하든 질서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이게 저는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요. 그분의 아이디어에 정말 와 제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신 분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이런 거를 또 공유해 주시니 더 감사하죠. 저도 이제 뭐 요고저고 많이 해봤는데 이런 생각은 못했거든요. 참 우리 꽃님들 대단하신 분 많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 생각이 신박하면서 너무 일리가 있고 이거는 뭐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안될 거라는 생각이 1도 안 드는 거 있죠. 제가 원래 이렇게 좀 그런가 봐요. 아이고 참말로. 그래서 바로 퍼트리 실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좀 지저분해졌는데요. 위에다가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여기 마르지 않게 그냥 많이 안 하셔도 살짝만 요 피트모스가 이렇게 가려져도 되고 약간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꽉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보다 그냥 어차피 GP 피트모스 꽉 눌러진 상태니까 이렇게
사실 살짝 물을 제가 밑에다가 저면가서 해놨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요 피트머스가 다 젖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당분간 한 일주일은 한 3일 정도 날이 덥지 않으면 뭐 4일까지도 이 집 그 피트머스 이 덩어리에서 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해서 저 완성했습니다.